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증가 전망, 북미 바이오시밀러 판매 늘어 이런 타이틀로 조윤호 기자께서 기사를 썼고요. 김제 메리츠증권이 오늘 18일 북미 시장에서 트룩시마 혈액암 바이오약품 복제약의 매출이 정상화됐고 신제품 유플라이마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북미 시장에서 공급하는 트룩시마의 공급 계획을 조정해 일시적으로 1분기 매출이 줄었으나 2분기부터는 정상화됐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하는 트룩시마, 유플라이마 등이 모두 마진율이 높은 제품이기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진율뿐 아니고 또 트룩시마, 유플라이마, 램시마SC의 수율이 많이 개선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2분기부터 파키스탄에 수출한 레키노의 실적이 반영되고 다른 국가를 향한 수출 기대감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츠 증권의 김재 연구원은 2분기부터의 레키노나 수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김 연구원은 레키노나가 50만 주 판매될 것으로 가정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예상 마진은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 1조 8,436억 원, 영업이익 4,032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보다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11% 늘어나는 것이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39만 주를 매도를 했고 개인이 16만 주, 기관이 22만 3천 주를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이 조금 팔았는데 한 1,500주 팔았고요. 외국인이 어제 공매도를 많이 치고 오늘 또 많이 매도를 했네요. 39만 주나. 이따가 라방에서 같이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